어제 밤 10시 반에 안산. 안산에서? 아니에요. 우리가 세상을 알아서 인터넷이 아니네요. 저는 애기 뭘 묻었어요? 아, 맞아. 솔직히 거의 마지막 쯤에 가서 그 두 팀 봤는데 그 두 팀이 약간 알짜배인 것 같아요. 그 두 팀이 1, 2등이 나왔어요. 지나가는데 왜 안 나오지 저 사람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맞아요. 진짜 이러다가 말할 거아 그거 잘 봤어요. 다 같이 언니 너무 항상 갈린다. 아니 그게 왜 그걸 생각하게 되냐면 일단 카리스마 이제 선생님이 처음 이제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고 쉬운 걸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래 용이 없더라도 쉬운 걸 하자 했는데 아야 나 이거 근데 너무 잘하셨는데요.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네 진짜요. 그러면 또 팬심 다 빼고 아, 아니에요. 네. 저는 배구 선수인데. 올해로 약간 신청받으니까. 아, 배구도 잘하셨는데. 말이 뭐예요? 못하는 게 없어요. 아니, 안 그래도 이번에 마지막에. 저는 그, 어렸을 때 이렇게 했어요. 그 약간 내 호신 노래인데요. 아! 이번에 바지 잘 만들었거든요. 아, 바지 안 됐는데. 도끼 좀, 도끼 잘 만들어. 안 되겠는데요? 배가 나와서 그렇대. 노슈가. 노슈가 수준 중에 있어. 네. 아니. 고생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할게요. 제발 진짜 기도할게요. 매일 끝나고 돌아왔을 때 모두 좋아하게 맛있어? 네. 사인 한번 봐요. 언니 초심의 마음으로 하셨잖아요. 다들 약간 그런 게 생각하고요.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손주가 싶은 거는 다 알고 싶은 거는 찍으면 찍은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. 빨리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진짜 하나 있었고 그리고 번호를 한번 바꿔보자. 왜냐면 선배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부탁해. 왜냐면 작업하는 내가 몇 년 동안 불렸으니까 1분 전 처음 다른 사람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지금은 다른 번호 해볼까 새로운 번호 해볼까 했는데 약간 안전빵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. 안전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익숙한 번호기도 하고 어릴 때 좀 좋은 기억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. 조금 별로예요. 좋아요. 근데 좋아요. 네. 근데 이거 부인할 때 끝이면 이거 아마 이럴 것 같아요. 처음에 놀랐는데 이제는 언니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약간 이런 반응을 제가 생각하고 좋아요. 소원하면 약간 뭐 저기 19번 이렇게 저희도 놀랬어요. 답은 뭐 준비하시다가 19번 이렇게 맞아. 안 물으면 안 물으면 이거 바꾼 거예요? 앞에? 아 맞아. 그랬는데? 엄지가 너무 귀여워요. 이거 약간 엄지 애엄지 같아. 그죠 언니? 들어갈 때 사연을 궁금하신 점 팬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밤잠못 자서 피곤하고 아 세상만 생각
귀찮다. 왜 하필 또 5점 주행이니까 이렇게 찡찡대는데 이제 반성을 하게 되네요. 아, 저는 아닙니다. 저는 이제 일을 하러 이제 가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선수를 보러 이렇게 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알고, 그리고 아침 새벽에 저희가 도착한다는 걸 항상 알고 계셔서 새벽에 저희가 일찍 와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, 버스에서 약간 보고 오 이렇게 많이 왔다고? 이렇게 새벽에 진짜 많이 오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약간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. 네. 다 드릴게요. 저희가 더 받고 가요. 네. 제가 아침에 진짜 말 안 하거든요. 말도 많이 하면서 약간 그런 신경도 하고 이제 비행기 타면 이제 절도하겠지. 저 출근해야겠다. 아 출근 쉽지 않아. 저도 출근해요. 아 저는 그냥 출근길인데 다만 조금 편할 뿐. 출장길. 괜찮을 것 같아. 아니 무슨 미국에도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. 저 미국 가요. 거. 저 가요. 화요일날 가요. 화요일. 가요. 저도 불가리아 티켓 끊어. 언니 저도 불가리아 가요. 체코 갔다 가려고요. 체코? 네. 호텔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거 마시러 가는 거예요. 그거 마시러 가는 거예요. 저 이틀 동안 체코 있다가 가려고 지금 회사에다 얘기하고 있어요. 아, 불가리아 땐 좀 더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요? 가야겠네, 불가리아. 왜냐면 미국 때는 이제 신발을 맞추는 관계고 불가리아는 약간 힘들다 하고 이제 불가리아 폴란드 전쟁부터 해서 아마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. 불가리아 때는 제발 미국 때도 좋을 거예요. 그쵸, 잘할 거예요. 응. 네, 파이팅,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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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파이팅 됩니다. 네. 건강은 더 많이 할 수 있고 저희 무릎 다 드릴 수 있어요. 맞아. 아니, 물론 언니 무릎이 네. 선수 무릎이 더 미안해. 좋지 않아. 미안해. 현대 사회인들은 무릎 아프게 무릎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도 배구 배우러 저도 이제 나가요. 배구 배우러 김영경 배구 아카데미 아시죠? 같이 배구 배우러 가요. 이제 2월 6일부터 대박이죠. 아 포스트 할 거예요. 한번 더 볼게요. 배구 기다려요. 너무 어려워. 어렵죠. 초반에 팔에 너무 가셔서 처음 말 선수님 팔에 왜 그렇게 멍이 많은지 우리 배구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. 아 네 멋있다. 네, 네. 너무 어려워. 어려워. 왜 이렇게 어려워? 너무 딱딱해요. 맞아, 공이 너무 딱딱하고 몸이 엄청 시끄러워. 아무래도 저도 오랜만에 몸이 좀 부르고. 아이고, 근데 아프지 마요. 약간 보는 게 생각이 한데. 아니요. 잘하는 아, 진짜 멋있어요. 머리 안 좋아하는 머리가 다 있다.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 부담 없습니다. 네. 다행이에요. 다행이에요. 저도 부담 갖지 않아요. 좋아요. 부담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구나. 아, 한번 했나? 응? 야, 정화야. 정화야. 한번 했어? 안에서 갈 거야? 한잔 안 하셨어요? 네, 카드가 있으니까. 아, 그렇죠. 한 번이 필요한. 가서 출근해요. 가서 출근. 카드 수수료 비싸다. 맞아요. IBK에서 한 잔하면 마샬 주지 않았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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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 그냥 그렇게?